요런 느낌. 새우 한 마리가 통으로 튀겨져서 올려져 있네요. 여기가 판반동입니다. 코리아타운. 이쪽으로 쭉 걸어가면은 우리 개비치 있는 쪽이고, 여기가 K마트. 한인들 많이 오는 마트. 한글 글씨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곳에 있습니다. 짬뽕이 18만 동이니까 베트남 돈 계산하는 방법이 끝자리 0 하나 떼고 나누기 2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한 9,000원? 예. 네. 그러니까 9,000원 조금 더 합니다. 절반보단 조금 높거든요. 언제 들어도 맑고 고운 소리, 웍 소리. 온동동동동동. 요런 느낌. 새우 한 마리가 이렇게 통으로 튀겨져서 올려져 있네요. 이 집이 불맛이 좋다고 적혀 있었거든. 요런 느낌. 가장 비슷한 맛이 뭐냐면 마차입니다. 마차에. 이거 면 좋네. 면이 좋아. 이제 고기랑 오징어랑 양파 먹어볼게요. 고기 괜찮고. 제가 지금까지 짬뽕 먹으면서 이런 새우 튀겨가지고 꼬치처럼 이렇게 주는 건 처음 봤거든요. 오징어 이거 다리가 많이 들어있네. 몸통 다리 스타트 하는 부분. 만드시는 분이 베트남 분이라서 한국 그 맛을 아직 좀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이렇게 느끼지만 지금 말하는 두 명하고 베트남 사람 두 명만 여기 마실 때 여기 있는 중국집 중에서는 낫다. 정확한 표현은 단순히 한국에서 맛있다. 반듯 한국에서 짬뽕 먹어봤지? 많이 많이 먹어. 어 그게 맛있어. 이게 맛있어. 이게 더 맛있어. 맛있어. 이거는 마차이의 묽은 버전이에요. 조금만 더 볶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고춧가루를 남았어? 어, 땡큐. 계산했습니다. 70만 동. 자, 다음 짬뽕집으로 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자, 한 곳 더 찾아와 봤습니다. 밖에 이쁘게 해놨다. 여기도 보니까 새우가 이렇게 한 마리 올라가 있네요. 그 다음에 아까 거기서는 못 봤던 통합 들어가 있고, 호박, 청경채 여기도 있고. 국물 끝맛이 칼칼해요. 이 특유의 여기 베트남에서 짬뽕 먹으면 나는 기름 맛은 있어요. 땡큐.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많이 타세요. 짬뽕은 한국에서. 오, 짭다. 아, 네. 그러니까 소금. 아, 이거 이거 소금 커피라네. 네네. 어, 근데 짠데 부드럽네요. 요거는 코코넛 커피. 요거는 소금 커피. 하, 먹어봐라. 그거다. 우리나라 파는 아이스크림. 어, 와일드 바디. 어, 딱 그 맛이에요. 와일드 바디. 코코넛 커피. 25,000원 다 하지 않을까? 1,200원. 네. 어. 3만 원. 1,500원. 코코넛이 올려져 있거든요. 제가 커피 맛을 잘 모르는데 기분 안 좋을 때 먹으면 완전 기분 좋아지는 맛입니다. 둘 다. 아, 특히 이건 여성 취향 적용. 완전 시원해요. 이렇게 많이 들어있죠. 우와, 아래 봐. 근데 이 나라가 공통점이 어디 가나 맛있어. 아, 이게 완전 에스프레소 그 정도의 진한. 아, 진하다 진해. 근데 여기 커피를 같이 섞어 놓으면 소금 맛은 크게 안 느껴져요. 이거 1,500원이면 거의 뭐 기적의 가격이라 봐야 됩니다. 아유, 이제 좀 살겠다. 단 걸 먹어야 돼.
Welcome to the Hotel California.